안녕하세요. 모두 갇혀먹은 역사왕의 보초강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에서 소프레미니컵도 사와보고 그걸 카피해가지고 방정국도 만들어봤습니다만 그 성능은 전세계 어디를 내놔도 범용구축함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방공구축함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나온게 바로 3티어인 루저? 루저우급입니다. 051C형이라고도 하죠. 방정국과 비슷한 선체에 약 7000톤급 체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 생각해보면은 대공미사일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 바로 제대로 된 함대 방공용 미사일이 달렸다는 거죠. 바로 러시아에서 수입한 S-300 FM 체계입니다. 이제 드디어 20km짜리 짤딱막한 버게몬이랑은 안정이에요. 그리고 단장 발사기와도 안정했습니다. 무려 48셀의 VLS, 즉 수직 발사관을 장비를 한 거죠. 방공 성능은 슬라바급보다 좋습니다. 슬라바급이 기존의 S-300 F 체계를 그대로 쓰는 것과 달리 이 루저급은 S-300 FM 체계를 쓰니까요. 일루미네이터도 많이 바뀌었어요. 일루미네이터는 원래 S-300 F 체계 에서 볼나 일루미네이터를 쓰고 있었는데 S-300 FM 체계에서는 30N6E2 다기능 레이더, 즉 일루미네이터를 통합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레이더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 일루미네이터는 볼나의 2배급 성능인데 약 200km에서 적기를 함시 추적할 수 있고 6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TVM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48N6 미사일을 사용하는 관계로 원판 S-400에 비해서 동시 교전 숫자가 딸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루저급도 중국 해군 입맛에는 영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큰 변화가 생겼는데 만족을 하지 못했냐고요? 원래 051B형 선전급의 선체를 좀 키워가지고 뻥튀기 시켜가지고 만든 게 바로 루저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시당초에 VLS, 즉 수직발사관을 장착할 만한 공간을 설계에 염두에 두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VLS 막상 달아야 되는데 달 공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달았냐면은 원래 헬기경납고로 쓰던 공간에다가 때려박았어요. 진짜 무식한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생겨요? 헬기를 경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이버크급 초기형처럼 헬기가 지속적으로 경납돼가지고 사용되는 게 아니라 육상에서 날아가가지고 잠깐 운영되다가 다시 날아가고 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다목적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대잠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에서 S-300 FM 체계의 판매 수준이 딱 떨어지자마자 급하게 만든 물건이라가지고 이런 설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루저급 자체가 뭐 슬라바급보다 성능이 좋다고는 하지만 아니 당연히 서방제 물건에 비하면 갈톱 때만도 못한 성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미국의 인지싸움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훨씬 더 좋은 물건이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일루미네이팅 기능이 포함된 30N6E2 다기능 레이더도 문제는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볼나랑 똑같은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루미네이터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리 동시교전 능력이 떨어져도 한 면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미사일을 유도해주다가 반대 방향에서 뭔가 날아오면은 그대로 쳐맞아야 되는 겁니다. 모스크바함도 일루미네이터 하나만 달아놓고 나서 이걸로 다기능 교전 가능해 했다가 쳐맞고 요구가 부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 30N6E2처럼 엄청 막 떨어주는 성능의 그런 일루미네이터는 아니더라도 일단 일루미네이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일루미네이터는 두 개 정도 달아줍니다. 두 개 이상. 그런 다음에 중간 유도 수단으로 데이터 링크 교환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들을 사용해가지고 미사일을 처음에 발사하면은 메인 방공 레이더가 돌아가면서 얘네한테 명령을 내려줘요. 야 대충 이 방향으로 가. 여기 나쁜 놈 있을 것 같으니까 대충 여기로 가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 유도를 계속해줘요. 데이터를 보내주면서. 그러다가 최종 종말 유도만 순서대로 도착하는 순서대로 일루미네이터가 조준을 해줘가지고 최종 유도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전 스케줄을 짜가지고 표적에 도달하는 순서대로 동시 다목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S-300 FM 체계는 어쨌든 TVM 방식도 일루미네이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표적을 비춰줘야만 유도가 가능한 물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일루미네이터가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뒤에 있는 표적을 대응하고 싶으면은 지금 유도하던 유도탄들의 유도를 포기하고 다시 레이더를 뒤로 돌려서 발사해가지고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원래 유도하던 미사일들은 불발되는 거죠. 그대로 수직 발사관도 태색적인 한계를 가진 물건입니다. 수직 발사관이 러시아제 리볼버식 발사관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리볼버식 수직 발사관은 오로지 S-300 FM 체계만을 달 수 있는 그런 수직 발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뭐 대함 미사일이나 대지공격 미사일 혹은 대잠 미사일은 여기에 장착할 수 없다는 거죠. 다목적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루저급은 다목적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함이고 이런 현상은 중국제 VLS가 개발되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게다가 중국이 러시아제 SU-27을 불법 카피하다가 걸린 사건이 터져가지고 S-300 FM 체계도 추가 도입을 하려고 협상해본 중이었는데 이게 전부 다 엎어져 버렸어요. S-300 FM 체계가 사실 우수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이 나중에 이제 S-300 체계를 자기네가 카피해서 만드는 홍치9 시리즈보다 이게 훨씬 낫다 보니까 팔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지만 러시아는 이후에도 S-300 FM 체계를 추가 판매하는 데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제 S300FM 체계를 달기 위해서 나온 S300FM 체계가 없으면 사실 시체나 다름없는 이 루저급을 더 이상 건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 척으로 건조를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국제 방공구축함 4티어부터 분석을 시작합니다. 중국제 방공구축함 4티어부터는 중국제 자국산 이지스함이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